아닙니다. 간. 양념짜장. 따로 짜장. 개개인에 따라서 간을 맞춰서 먹을 수 있어. 간짜장 아닐까요? 와우.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. 궁금자들. 뭘 갈았다는 거 아닐까요? 간이 세다 할 때가. 간간해서 간짜장 아닐까요? 왜 간짜장이라고 합니까 앞에? 아니 그냥 짜장이 아니고 간이 붙습니까 앞에 간이? 말을 간짜, 말을 그러니까 중국말 건짜, 우리나라말 한문으로 건짜, 말을 건짜, 한 그렇잖아 중국말로 그 간이라 발음하거든요. 그래서 간짜, 말은 짜장. 아. 우리가 짜장은 비빔면 일반 짜장은 비빔면 물이 약간 물기가 있잖아요. 근데 네. 간짜장은 비빔면 뻑뻑하게 비벼지거든요. 그 말을 건짜 쓰니까 국물이 없다는 뜻이에요. 간, 그러니까 말을 간짜 쓰는 거죠, 이렇게. 그러니까 눅눅하지 않게. 깐풍기 있잖아요, 깐풍기. 그러니까 말을 간짜를 쓰는 거예요, 둘 다. 깐풍기는 간장에 볶은 거죠, 볶은 거. 국물 없이. 간짜는 국물이 없다 이런 거로 쓰는 게 제일 맞아요.